2024년 5월 24일 오후 10시 16분입니다. 뉴스를 여전히 못 봐가지고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식품 쪽 오늘 많이 올랐고, 그리고 화장품 쪽 많이 오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STX부터 보면은 8,000원 한번 또 이제 넘었었어요. 그죠? 이때 이제 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또 이때 또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. 이게 계속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증시가 밀린다거나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략 한 7,000에서 8,000 초중반 이 정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특별히 뉴스는 없고 현대로템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그 나왔던 그 있잖아요. 재탕인 걸로. 뉴스 자세히는 안 봤는데 큰 의미 없는 건데 어쨌든 약간 현대 쪽이랑 뭔가 좀 겹친다라는 게 사모펀드가 이쪽을 노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STX 중공업. 여기 이제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날 있죠, 요날. 요날 그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하락 VI 또 떴어요. 요거 때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. 요때 그 10,000원 아래에서 여기도 VI 한번 주고 이제 올라왔었죠. 계속 특징이 그래요.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제 이렇게 흐름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보통 나왔다라고 패턴은 그렇고요. 일단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두세 달? 공정위가 빨리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번 쌍봉 예전에 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.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가 쭉 밀리는, 그러니까 패턴, 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맞고, 그다음에 일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쭉 천천히 밀리다가,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빵 터지겠죠. 이제 터지는데 이제 사모펀드 매도 물량, 그 다음에 유증 8,000원에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죠. 그래서 그 뉴스가 뜰 때까지 한 번에, 그러니까 잠깐 오전에, 그러니까 공정위 뉴스 뜨고 상한가 정도 찍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어요. 그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약간은 매도했다가 혹시 모르니까 밀린 다음에 유증이랑 그 다음에 이런 이슈 나오면은 다시 산다. 이게 1번 시나리오. 2번은 그냥 가지고 있는다. 어차피 그 사모펀드 매각을 할 텐데, 매도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. 거기서 아마 털 텐데,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중공업의 블록딜로 팔아버리는 거죠. 지분을 1대주주, 2대주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이게 그거는 피할 수 있거든요. 공정위에서 그 얘기하는 독과점, 요거 살짝 피할 수 있는데 현대에서 싫어하겠죠.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가능성은 떨어지는데,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해도 불법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띄우기는 그게 최고일 것 같거든요. 그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피셜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. 두 가지 요 패턴, 그리고 하락 VI 나오는 요 패턴들, 그게 터졌다. 두 개.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동시에 두개 나왔는데, 단기로는 올라가기는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크게는 못 올릴 겁니다. 네, 일단은. 네. 그리고 유니슨. 여기 이제 800 아래에서 사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느낌이긴 한데, 유증을 한번 더. 이게 지금 가격도 유증 원래 했던 가격 있잖아요. 거기까지는 안 주는 것 같아요. 원래 그 처음에 했던 유증 가격까지는 안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유심히 보셨다가 단타를 하시거나, 아니면 유증 받으셨던 분 중에 안 파신 분들 있으면 800좀 넘었을 때 팔았다가 700에서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,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. 요거는 거의 뭐 살아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버텨야죠. 예, 테마로 한번 들어 올리긴 할것 같아요. 이렇게 두 번이나 했으면 뭔가 하겠죠. 네. 뭐 대한전선 계속 뭐 이쪽은 좋았어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. 약간 팔았습니다. 저는 약간 그냥 현금화 했어요. 뭐 이유는 그냥, 네,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것도 없고, 최근 뭐 이슈 때문에 좀 오른 거다 보니까
약간 정리했습니다. 여기 SM 라이프 디자인, 여기는 1600원대, 1700원 초반에 뭐 지인들 같은 경우 계속 사라고 조금씩 좀 사게 매수는 시키고 있습니다. 뭐 잠깐 어저께인가 쳐주긴 했죠. 여기도 뭐 단타로 윗골이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좀 하기 좋은 종목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요. 그 증시 밀릴 때도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매각 이슈 다른 거 나올 때 100% 2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800, 900까지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노리시면 또 나름 쏠쏠할 겁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 생각보다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빠졌으니까 적당히 올라오지 않았나. 이 정도면 이제 특별한 이슈 없으면 또 꺾이기는 좋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쪽도 그렇게 좋진 않아서 실적이 깡패긴 한데 뭐 봐야겠죠. 일단 연말 정도까지는 신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면 처음에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정리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DS 리테일 여기 뭐 볼 거 없죠. 약간 올랐다 빠졌다. 여기는 지금 가격도 그래도 사도 되는 가격이긴 하니까요. 샀다가 2만원 아래에서 샀다가 나중에 조금 위로 한 5% 10% 수익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스트 오늘 잠깐 올랐었는데 여기도 어차피 매각 노리고 있기 때문에 텐트폴 드라마 그 공식 뜨면 바로 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작업 잘 평단 작업 잘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이제 많이 빠졌죠. 상한가 이게 거의 뭐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요때 제가 그때 좀 이 정도면 좀 팔아도 괜찮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뭐 파신 분들은 뭐 2000원 초반 그다음에 2000원 아래 요 정도 아래까지 내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2000원 아래 잠깐 내려올 수는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샀어요. 어저께랑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샀습니다. 사가지고 10회 좀 올랐더라고요. 한중일 그 27일인가 그 미팅인가 뭔가 있고요. 뉴스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 다음에 공시가 또 나왔는데 제가 안 봤어요. 아직 안 본 상태라서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 오픈되는 거니까 이때 좀 정리하셨던 분들은 요 2000 초반 요 정도 2100원에서 뭐 1900원대 요 정도 오면은 그냥 쭉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샀어요. 많이 샀고 세컨 계좌 같은 경우는 평단이 1700, 1800, 180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메인은 예전에 사가지고 그 700에서 900까지 올라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서브 계좌만 샀어요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하반기까지 그냥 다리시면 되고 네오리지도 뭐 할 게 없습니다. 여기도 뭐 없으니까 새로 그 뭐죠 그 캐릭터 나오는 까먹었네.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매출에 크게 변형 없을 거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동시에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DAC던가요? 아무튼 그거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예정이 되면은 수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. 네, 그리고 이터닉스는 제가 이게 요날 500%가 넘어가가지고 좀 팔았어요. 일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한 30, 40% 정도 좀 팔았습니다. 최고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최고점 근사하게 좀 팔아가지고 500% 넘어가지고 아마 그 예전에 그 인적 분할할 때 그 전에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수익률 나왔을 겁니다.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뭐 뉴스를 많이 안 봐가지고 뭐 이유는 있던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ESS 쪽이니까 요거는 길게 봐도 되는 건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팔았다 이렇게 현금을 좀 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코엘 패션 여기도 뭐 반대 의사한 게 5월 31일까지예요. 그래서 요때까지는 누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. 요 이후에 올라갈 거니까 예전에 한번 눌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털어낼 수 있으니까 작업하기 꽤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네 해볼 만하다. 2000원대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한번 위로 한번 톡 튈 때 정리를 해둘 것 같습니다. 요것도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기 그 예전 폰드처럼 뭐 이의기간 신청기간 요런 게 있으면 또 딜레이 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건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올라가긴 할 건데 7, 8월 정도 예상하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폰드도 보시면은 이제
5,000원대 정도는 제가 지인들한테 추면은 좀 시키고 있긴 하거든요. 천천히 나눠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. 뭐 따로 뭐볼건 없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이나 뭐 식품 쪽, 이쪽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좋아요. 그리고 조선도 뭐 나쁘지 않게, 네, 올라가. 조선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, 많이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. 그 SM도 잠깐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에스파 앨범 좀잘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